혹시 나실 줄 아세요? 좀 알아요. 저 한번 어, 저 만다님은? 아니야, 그건 나는 게 나는 게 아니고. 아니, 다리가 떠야 되는데. 다리 떠야. 다리를 떠야죠. 아, 날개는 갖고 있는데 날들은 못 다시는 것 같아요. 저. 근데 한참을 돌던 끝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바람 따라 부채 따라 외줄 위를 덩실덩실 날렵한 몸매를 몸놀림을 자랑하는 이분. 어? 새 같지 않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우리 어디서? 우리 옛날에 만난 적 있죠? 저희 예전에 7년 전에 네. 한번 촬영하려고 뵌 적 있었잖아요. 어머머,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모닝와이드에서 줄타기 신애로 소개했던 박진아 양. 어린 모습에 지금은 너무나 성숙한 모습까지 차세대 그래. 줄타기 명인으로 주목받았죠? 굉장히 됐네요. 네, 저 7년, 8년여 동안 여기 계속 지키면서요. 줄타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연도 전국 8도로 다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남사당은요. 조선 후기에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 집단인데요. 전국 방방곡곡 순회 공연을 펼치기에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조선시대 아이돌 스타 그리고 유일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 많은 백성들의 그녀의 신들린 공연 덕분에 일상의 고단함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공을 인정받아 천민인 신문에서 정상품의 벼슬을 내려받았다고 합니다. 줄 위를 탈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는 그 자유로움을 받는 진아씨. 바우덕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침사위가 대단합니다. 관객들도 상당히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에 드시고 어. 발바닥은 이렇게 팔자로 놓으시고 팔자로? 네. 자, 뒤굴뒤굴 아슬아슬하게 정말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돼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잠시나마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제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될까요? 조심조심. 오, 점점 갑니다, 갑니다. 중간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오, 중간을 넘어섰어요. 중간 넘어서 조금 넘어가는데, 아우, 여기까지. 자,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덩달아 줄타기에 나서 봤는데요. 엄마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장래 바우덕이에요. 오색 빛깔 그리고 안성은요 조선시대 3대 장터 중에 하나였는데 어머, 그만큼 먹을 거리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이 모였어요? 네, 와, 나 보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예, 묶음입니다. 부끄러워라고. 야, 묶음이. 예, 세계 정말 이쁜 묶음이 참 먹음직스럽죠. 금강상도 식구경 한판 놀아봤어요. 슬슬 배가 고파질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 한 입 넣어 물면 그 맛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째서까.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장터 가마솥이요. 안성하면 명물이 장터국밥 아닙니까? 인심 좋게 1800명이 거뜬히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사골에 잡배, 양지머리 등등등 소 한 마리 그냥 통째로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국물은 어때요? 진호덕. 지대로겠네요. 네. 오, 맛있게 드시죠? 오, 맛이 어때요? 아, 맛 좋아요. 배고. 야,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를 정도로 너무 후딱 먹게 되는데 거기다가 국물까지 쫙 넣으시면 어때요, 추천아? 아, 시원해. 딱 먹고 나니까 피곤이 싹 가지네. 자, 소문 듣고 찾아온 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우리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의 축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와 관심 속에 자기들의 그동안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밤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안성의 밤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게다가 안성 홍보대사 손현준 씨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아, 예. 손현준 씨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많은 볼거리와 많은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안성 바우덕 축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백성들과 희노애락을 나눴던 남사당 바우덕의 정신은 지금도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의 난장 안성에 한번 신명나게 놀아봅시다. 예. 남사당에 피가 흐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남성 바우덕이 축제는요. 네.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즐겁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일이 많은데 가을 네. 탄다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 남자들이 그죠. 네, 이렇게 자. 우울한 마음에 특효약이 있는데요. 바로 네. 가을 햇볕을 쬐주면 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곡식만 연글게 만드는 가을볕이 아니군요. 자, 보약 같은 가을볕 즐기시면서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